든든한 열로 오랜 시간 구워 불향의 진수를 선보이는 오늘의 메뉴 바베큐. 입맛 따라 취향 따라 푸짐하게 즐기는 바베큐 요리 맛보러 가시죠. 미국식 정통 바베큐를 만날 수 있다는 이곳. 아, 여기 바베큐 먹으러 왔습니다. 평상시에 이제 삼겹살 많이 먹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옷에 냄새 배는데 바베큐는 이제 깔끔하고 좀 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. 비부의 저기압일 때는 그 고기압 프로란 말이에요. 스트레스 풀러 바베큐 먹으러 왔습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와, 엄청 많아. 먹을 수 있을까? 바베큐 먹으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한국에서 즐기는 미국 텍사스식 정통 바베큐 3파. 우리나라에선 국거리로 자주 쓰이는 소양지를 구워낸 브리스킷과 돼지고기를 오랜 시간 구워 잘게 찢어낸 부드러운 식감 풀드 포크. 삼겹살과 갈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페어립은 물론 정성 들여 직접 만든 소시지와 베이컨까지 합세해 소와 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는 미국식 정통 바비큐. 쫄깃한 스페어리프터 한 입. 육즙 가득 부드러운 브리스킷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먹으면 엄청 부드러워. 장난 아니야. 미국식 정통 바비큐의 역수출. 외국인 입맛에도 찰떡인 한국판 바베큐. 그 맛은요? Very, very good. 그 훈제 향이 되게 은은하게 배어있고 되게 고소하고 지방이랑 살코기가 아주 칭칭하게 잘 섞여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. 립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수육이랑 좀 비슷하거든요. 근데 가운데 이제 뼈가 있어서 들고 뜯을 수도 있고요. 소년향이 좀 더 입혀져서 좀 더 좋았습니다.